subscribe dan notifikasi ya. Tulus, pamit. Tulus네요, Tulus. 뭐다? Present. 네, 눈이 오는 배경입니다. 그때 인터뷰에 외모 순위만 하고, 그러니까 느낌, 외모적으로 느낌만 좀 인터뷰하고 노래를 들어서 리액션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맞네, 러시아 집이랑 똑같이 생겼다. 되게 평화로운 느낌의 마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물 흐르는 소리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해야 되나? 자, 궁금해집니다 벌써. 편지가 적혀 있고요. 아, 뭔가 너무 좋은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불을 끄고.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어떡해. 네, 눈이 서먹서먹 오는 날입니다. 아,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정말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러시아 맞는 것 같아. 네덜란드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노래를 다 잘하시는군요. 왜 뚫루스 뚫루스 이래나 했더니 그 소울이 있네요. 외로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굉장히 외로워 보여요. 아, 뭔가 되게 외로워 보여요.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사실 요즘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라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늘었거든요. 진짜 그게 갑자기 떠올라요, 이걸 보니까. 저렇게 혼자 노래해도 사람들이 안 쳐다보잖아. 쳐다볼 사람이 없잖아. 배경이죠? 따뜻했을 때의 배경이죠? 저게 약간 북유럽 같은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인도네시아는 눈이 안 오죠. 갑자기 또 그것 떠올라. 그 일본 영화 중에 세상에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게 떠올라요. 아, 근데 다 사라졌네. 비둘기 빼고 다 사라졌네요. 뮤직비디오 되게 잘 찍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좀 빨라졌어요. 뭘까요? 갑자기 좀 속도가 빨라졌죠? 아니면 그런 게 아닐까? 정말 친해지고 싶은 그런 인상이에요. 약간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자기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근데 약간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가창력 폭발이네요.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사실 좀 뭔가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되게 시점이 되게 불안하다가도, 차분해졌다가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네요. 귀가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자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원래 같이 있던 여자분. 방금 아까 여자 그림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도네시아의 국보급 가수네요.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찍었지? 이렇게 죽어있는 도시가 어디 있지? 아, 사고가 나신 건가요? 인상도 진짜 너무 좋아, 뚫렸어. 약간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뚫렸어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맞네. 아내가 죽었나 봐요. 아내가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게 내용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진짜 뚤루스 명불허전이네요. 진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은, 그러니까 약간 작품성이 있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노래 없이 뮤직비디오만 봐도 되게 심신이 안정되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배경의 노래도 너무 좋고 완벽한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해보건대 이 내용 자체는 이 사람이 되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내가 죽은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정말 이 감독이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느끼기에 되게 영화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굉장히 잘 봤습니다. 뭔가 이 뭔가 이 가수분의 좀 외로운 이런 게 굉장히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이 한두 번씩 끝에 보니까 막 나오는데 이분이 과연 어떤 상태였는지 혹은 어떤 관계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현재는 지금 같이 있지 않은지도 궁금해지는 그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잘 봤습니다.